스키타이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이 역사학자가 바로 이 스키타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BC 8세기에서 3세기까지 존재했던. 근데 이 스키타이를 왜 자꾸 우리가 얘기하게 되냐면은 이 스키타이 문화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도 스키타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초를 이렇게 캐고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중간 단계에 누가 자리 잡고 있죠? 스키타이는 굉장히 멀거든요. 흑해니까. 그 중간 단계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흉노거든요. 근데 우리는 흉노 얘기 잘안 해요. 스키타이만 얘기해.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긋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문화의 원조가 스키타이인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몸통이 사라져 버렸어. 사실은 흉노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흉노는 얘기 건너뛰고 저쪽에 유럽 쪽 얘기만 자꾸 갖다가 우리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키타이 황금전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스키타이? 그거 되게 먼 나라잖아. 그리고 뭐 BC 8세기 한참 멀잖아.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주더라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스키타이만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키타이 문화가 보세요. 완전히 황금 문화예요. 대단해요. 정말 그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고 제일 이 스키타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신라 적석총입니다. 아, 신라 적성목각분이라는데 여러분들 천마총 보셨죠?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무덤을 놓고 여기다 흙을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덮습니다. 이걸 뭐라냐면 적석목각분이에요. 이 무덤이요, 신라 지금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데는 도굴을 다 당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행여식이라고 이 옆으로 들어가요. 그럼 문만 발견하면 다 도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도굴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금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예뻐서 일본 애들이 간뒀냐? 아니에요. 조그만 건다 발굴, 저 도굴했어요. 근데 이거는 워낙 커갖고 또 시내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푸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덤프트럭으로 한 달을 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돌이니까 이 덤프로 다 퍼내야 돼. 예.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도굴합니까? 그거 도굴하다 보면은 경주 사람들 짝대기 들고 나오지. 그래서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무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키타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또 이제 뭐냐면 흉노가 있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없어요. 붕떠 있어요. 자, 여기가 스키타이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흉노예요. 이게 우리나라. 자,